오늘 저는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시간에 대한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시간에 대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시간을 구분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로노스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객관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1시간, 2시간, 뭐 24시간, 한 달, 1년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정 의미가 부여된 주관적인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시간의 개념이 아닌 주관적인 개념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는 똑같은 한 시간을 보내도 뭐 예를 들어 고통의 한 시간과 아주 즐거움과 기쁨의 한 시간은 그 차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서요 힘들게 하고 그리고 고통의 훈련의 기간을 거치게 되면 그 시간은 잘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군대에서 나와서 휴가를 가게 되면요 휴가에 갔다 온 날과 그 다음에 끝 시간이요 그 복귀하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죠. 눈 깜짝하니까 그 시간이 지나가고 그러니 군대에 있는 시간과 휴가 나온 시간의 속도는 아주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어린 시절을 보내면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어서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고 나니 시간이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올해도 벌써 5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절반이 다 지나갔습니다. 6개월이 벌써 지나가고 8월인데 이제 5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에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의 절반이 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뒤를 돌아보면 아주 빠르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유용하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에 따라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노년의 생활이 결정되고 보장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하여 지금 주어진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10년 후의 인생을 바꾸려면 지금 시간을 잘 활용하여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미래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니 세월을 아끼라 하셨습니다. 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세월을 아끼라고 했을까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아끼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세월을 아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 신분으로 카텝 연금 상태에서 쓰여진 서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목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무려 2년 3개월 동안 목회하였던 교회입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에서는 3개월 정도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극심한 반대로 인하여서 드란노 소원을 빌려 2년 동안 그곳에서 강론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바울의 강론은 어떠했는지 드로아 청년 유두보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낮에 강론이 시작되어 밤중까지 지속되어 강론을 하고 있는데 밤중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3층에서 유두관하는 청년이 기대고 앉아가지고 난간에 기대고 앉아가지고 꼭꼭 졸고 있었습니다. 근데 급기야 선생님 너무나도 길어지니까 거기서 떨어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졸다가 죽었어요. 떨어져서.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의 몸을 안고 떠들지 말라 생명을 그에게 했다 하니 이 청년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위로를 받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시간을 아껴 열심히 강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 시대의 주의 종의 종으로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열심히 가르쳐. 사도 바울처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중까지. 왜냐하면요,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악한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라바만 점령하면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과 그 부하들만 라바에 보내고 한가롭게 옥상에서 거닐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요, 죽게 살기로요, 전쟁에서 암몬과 싸우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시간이 남아 한가하게 옥상에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시간을 아끼지 않고 허비한 다윗에게요, 무엇이 왔습니까? 유혹의 시험이 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저주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좋을 것 같지만요, 시간이 길게 주어지면 느슨해지고 나태해지기만은, 저도 설교문을 쓰다 보면요, 시간이 길게 주어지거나 아니면 시간이 길게 잡잖아요. 그러면 설교문이 잘 써질 것 같은데요, 잘 안 써집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에 설교문을 쓸 때요, 집중하게 되고 설교문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완성하게 됩니다.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시간을 길게 주어진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타이트한 시간 안에서 집중력 있게 해야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학생에게 중요한 것은 짧은 시간 내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깝니다. 세월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세월을 왜 아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아껴야 하는요,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에베소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악한 세상의 풍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다가는요, 그 악한 풍습을 따라가고 심지어는 자신의 신앙마저 잃게 될 수 있었습니다. 악하다는 것은요, 사악하고요, 악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우리 이 세대를 보면은요,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나도 정말 악랄하게 일어나. 엊그제는요, 이 짱돌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이렇게 졸지 말자 하면서 끝까지 끝장토를 벌였다. 그래서 다른 졸지 않도록 하면서 서로의 장단지를 짱돌로 그냥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나중에는 그 한 명이 죽게 되고 한 사람은 중상 있게. 아니 그만큼 이 시대가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 정신을 바짝 차리자면요, 자녀를 잃게 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세상에 자녀를 빼앗기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레아가 낳은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디나입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귀향하는 도중에요, 히족속 파문의 아들 세겜에서 겁탈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밭다마에서 태어나서요, 양치고 염소치고 소치고 하다가요, 야 이제 도시 문명에 있는 그 세겜 땅으로 딱 가니까 어떻게요? 한번 가보고 싶잖아요. 호기심도 생겨. 그런데요, 그 땅에 놀러 갔다 어떻게 됩니까? 겁탈을 당하고만. 그로 인하여 시므온과 레이가 들어가 세겜 족속을 몰살을 시킵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철없던 디나가 세상이 궁금해서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보니 세겜 땅은 성경이 말하는 결혼 문화가 아니라 법탈을 통한 결혼 문화입니다. 보쌈을 해가지고요, 강제로 결혼을 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악의 문화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주의하다는요, circumspectly로 조심성 있게 신중하게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데는 신중한 게 필요합니다. 세상 문화에 도취해서 남들이 하는 것은 다 같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요, 세상 문화에 동조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같이 행하는 것은 지혜 없는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자가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이 지혜 없이 행하는 것을 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해야 함에도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악한 세대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교육을 시킨 거예요. 성도들이 그 악한 생각을 이겨낼 수 있고요. 그런데 또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도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걱정된 거죠. 세상을 지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구약 성경의 잠언의 말씀에 비추어 세상을 살면 지혜롭게 삽니다. 우리가 잠언서 강의 들려 17장까지도 지금 하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려면 잠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때가 급한지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 에베소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할수록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다는 헬라어 아프로르로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무엇인지 이해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에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사라도 술을 마시고 장로라도 기생집에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께서 어떤 간증을 합니다. 교수님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장로님이 어떤 집에 가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그러더라고요. 너 장로인데 광석집에 갔지? 그런 거예요. 기생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은.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장로님? 내가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쫓아낸다 하니까 그 귀신이 떠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장로님이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기생집에 출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집사라도 술에 취하고 장로라도 기생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집사와 장로의 직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요, 집사의 직분이 무엇인지, 장로의 직분을 누가 받는지에 대해서요,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세월을 아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둘째, 세월을 아껴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 곳곳에서 술 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간혹 심장병이 있어 심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약으로 쓰기 위해서 의사가 술을 권할 때가 있습니다. 아, 술을 조금씩 마시세요. 심장이 약하니까. 그러면 심장이 좀 따뜻해지고 몸이 따뜻해집니다.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술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한 때를 제외하고는 성도에게 술 취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술 취하게 되면 방탕하게 되었습니다. 술과 기름진 것을 좋아하게 되면 건강을 잃게 되고 결국 가난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거 좋아한다고, 고기 좋아한다고요. 삼시세끼 고기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에 안 좋아지고 혈액순환에 고지혈증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암에 걸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술을 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불륜이나 간음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여 간음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서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술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술을 먹는 자리에 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클럽 문화가 생겼다고만 합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요, 클럽 문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요, 대학생이니 막 청년들이요, 클럽에 가요. 그걸 이제 클럽을 이제 옛날 말하면 나이트 클럽이라고 하는데, 이제 젊은 층에 클럽에 가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성인이 되거나 대학생이 되면요, 스트레스를 좀 풀고 술을 마시래요, 클럽에 간다고. 그런데 클럽 안에 무엇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마약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 마약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하고 마약에 쉽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술에 취하면 알코올 중독을 걱정했던 이제는요, 마약 중독을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약에 한번 중독되기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요, 클럽에 마약이 판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근데 클럽에 가면 얼마나 마약이 성행했으면은요, 마약이 판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은 마약에 중독이 되면요, 뇌가
녹아버린다. 그리고 마약으로 뇌가 녹아버리면 뭐가 보여? 악마가 보인다고. 보일 정도라고. 그런데 이러한 마약이 중국으로부터요 값싸게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그런 마약 종류가 미국에 급속하게 들어가는데 뭐 한 5천원, 만원, 2만원 이 정도면 산다고 합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미국의 LA 중심가에 가면요 6만 명의 노숙자 형태의 마약 중독자들이요 텐트를 치고 기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대의 사망률 1위가 펜타닐 중독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청소년들도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은데 지난 5년간요 이 마약 중독자가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해요. 이 시대의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자녀를 빼앗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남 지역에요 어떤 사람들이 뭐를 나눠주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마약을 나눠주었대요. 그러니까 아 이거 사탕이야 하고 주고 이거 그냥 음료수 하고 주고 받아 먹었더니 뭐예요? 마약이에요. 근데 마약 그리고 막 부모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얘가 마약 먹어서 내가 신고할 거니까 돈을 입금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약 중독이요 술 취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과거 어린 시절 어른들이요 아이들에게 술맛을 보라고 장난 삼아 술을 조금 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아이는요 부모님의 막걸리를 주전자에 받아오라고 하면요 아이가요 술을 사오는 도중에요 주전자에는 막걸리를요 이게 어떤 맛인가 한번 딱 먹어보니까 아유 달콤하기도 하고 맛도 있고. 그런데 부모가 술을 마시는 경우 그 자녀도 술을 마실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는 그러한 환경이나 유전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의 방탕함은 가장 먼저 술 취하면서 옵니다. 그러니 술 취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한 것을 알아내려면 지식의 말씀을 말아야 됩니다. 지식의 말씀을 받게 되면요 하나님의 깊은 뜻까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마음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창조의 법칙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은 모두 성령 충만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오면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는데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자 3천명이 한날에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아니었고 그리고 사내들이 공예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자 세상을 가리키고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세월을 아끼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입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시는 무엇입니까? 시는 바로 시편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시가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가 입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노트에다 적어야 돼요. 그런 시는 아무 때나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시가 막 줄줄줄 나와. 그럼 거기다 노트를 막 적어요. 그리고 그 시에다가 곡조를 붙이면 뭐가 됩니까?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누구든지 성령 충만하면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러한 시를 기록했다가 곡조를 붙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요 자녀들에게 악기 하나 정도는요 가르쳐주는 것이었어요. 기타를 칠 줄 알면요 아름다운 시가 입에서 나오면 그것에 곡을 붙여 자동으로 시와 찬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칠 수 있다면요 시에 가락을 붙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입니다. 이 수금은 하프와 같은 거예요. 하프는 지금의 챔버로 피아노로 바뀌었어요.
이 하프를 다 치면서, 쉽게 말해서 하면서 입에서 시가 딱 나오면 거의 다 뭐예요? 그 시에다 복자를 그 자리에서 붙여가지고 찬양하는 시와 참회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에게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시와 참회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제목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령한 노래는 무엇입니까? 신령한 노래라 하면 어떤 분은요 방언 찬양을 하는 곡조에다 자연스럽게 방언을 넣어서 찬양으로 찬양하기 때문에 신령한 노래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방언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리고 방언을 통합하면 예언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신령한 노래는 예언의 노래인 것입니다. 성도로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을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예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령한 노래는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 안에서 예언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80년대, 90년만 해도 학원마다 주산, 부기, 타잔을 걸어놓았어요. 그래갖고요. 회계나 행정이나 경영 기술을 쌓으며 주산, 부기, 타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조금씩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 주산, 부기, 타자를 하면 되지. 뭐 컴퓨터 저거 보니까 주산, 부기, 타자보다 안 빨라. 하지만 처음엔 컴퓨터보다 주산, 부기, 타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어린 학생들이 연산을 쉽게 하게 주산을 하지만 대부분 컴퓨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실행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주산도 해야 돼요. 주산을 통해서 연산하는 거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가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뭘 해야 되냐면 컴퓨터를 해야 돼요. 앞으로 시는 전화부상한 시대, 변화부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6호 태풍 카눈이 대만 앞바다와 오키나와 근방에서 머물러 있어요. 지금 서진하다가 갑자기 꺾어갖고요. 북진하든 서진하든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태풍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송영희 목사님께서 동생분이 우도에 사시는데 갑자기 막 주일 예배 드리기 전에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다 왔어요. 아, 우리 집에 지금 막 태풍이 오려고 하는데 태풍 경로에 우도가 있다는 거. 기도해달라고 그래갖고요. 그날 기도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태풍이 우도를 관통했어요. 그러면 막 다 날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피해가 하나도 없이요. 형광등 하나만 나갔어요. 그래서 형광등 하나만 나갔으니 그거를 바꿔 끼면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요. 태풍의 눈이 우도를 통과하고 그러니 태풍의 눈은요. 아주 고요합니다. 그냥 피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역사하시다는 겁니다. 과거 저와 함께 교직 생활을 했던 수학 선생님이요. 인원고시 합격해가지고요. 저는 공립학교에 갔습니다. 그분은요 수학도 하고 과학도 하는 선생님이에요. 다시 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카톡을요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카톡 메인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요 책임지는 삶, 정신 차리기, 그리고요 까만 리본을 이렇게 더 했더라고요. 까만 리본을 해놓고 그때다가 책임지는 삶, 정신 차리기라는 내용의 글귀를 내용에 올렸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번 사건으로요 선생님이 안 좋은 사건으로 충격을 받았는데 어떤 모양이에요? 학생들을 책임지고 고육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에게 정신 제 생각으로는요 그분의 뜻이 아니에요. 정신 제 생각으로는 정신 차리고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선생님은 신앙이 되게 좋은 선생님이에요. 저하고 마음이 잘 통했어요. 이 시대 제대로 된 교육을 하려면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현재 많은 선생님들이요 우리나라의 교육 100년지 대계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1년을 보려면 농사를 짓고 10년을 보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을 보려면요 교육을 하라고 했는데 130년 전에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뭐를 세웠습니까? 병원 세웠고 또 뭐 세웠습니까? 학교 세웠죠. 배제학당, 이화학당, 네? 연희전문학교, 연희학교가 뭐 됐습니까? 연세대 됐죠.
100년을 부부에 심었더니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교육의 이론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100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성도는 신령한 노래로 서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저는 교직 생활을 했을 때 학교에서 찬양팀을 조직하고요.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수요일만 되면요, 예배가 9번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 주의종의 길을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학교를 보내주셨는데 아침부터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예배를 9번 드리는 학교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찬양도 못하게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성경교육도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 이제 그만두어라 하는 때가 돼서 학교가 폐교되었던 것을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때요 드럼을 열심히 쳐준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선생님이 누구냐면요 이 카톡에 있는 카톡에 글을 올린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도 공립학교에 가가지고요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깜깜한 거예요. 제 생각으로 학생도 잘못 가르쳤다는 어떻게 돼요? 열심히 가르치려고 해도 고소당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 정신 바짝 들어요. 군대에서 군악대에 나와서 드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러니 선생님의 마음에 학생들을 올바로 교육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환경이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 받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려야 시대를 앞서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낀다는 것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로 악한 시대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정신 차리지 않고 자녀들의 교육에 책임지지 않으면 큰일 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카톡이요 저의 마음에 드더라고요. 책임지는 일, 정신 차리자. 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근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책임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을 동료였던 선생님이 카톡에 올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생님이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껴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세월을 아끼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악한 세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약한 시대의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교육하는 그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세월을 아끼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한 것처럼 너무 열심히 강론하여서 유두과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처럼 주의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